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.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. 자, 어느 쪽이 더 비쌀까요? 다이아몬드로 만든 왼쪽 작품은 900억 원이지만 판화인 오른쪽 작품은 2천만 원 전후입니다.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는 약 50억 원 정도로 드러났는데요. 소문과 실제가 차이난 이유, 바로 이런 판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은 연말 술자리에서 피해야 될 건배사 정리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화합하자는 뜻의 지화자 같은 흔한 건배사나 술김에 성희롱이 살짝 들어간 건배사 피하시고요. 또 윗사람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아부형 건배사나 수면 유도형 건배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인센티브 펑펑 달라는 인펑 같은 인기 건배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. 종합편성 채널의 한 달 평균 시청률이 지난달 처음으로 5%를 넘어섰습니다. 5%는 지상파 채널의 평균 시청률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.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확인하시죠.